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그림 속 형체는 예수입니다. 처음 그려진 모습을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벽화는 약 100년의 세월 동안 손상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012년 마을의 화가였던 세실리아 히메네스는 성당의 허가를 받고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작업이 완료된 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린이가 장난쳐 놓은 것만 같은 원숭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작자의 손녀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벽화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몽키 그리스도라 불리며 무려 7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작품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히메네스는 그림을 망친 범죄자에서 단숨에 마을의 영웅이 되었죠. 일각에서는 공공의 재산을 훼손한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히메네스가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했다라는 평가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